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 테이너 김승훈이에요. 내가 요즘 계속 컨디션이 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서 이렇게 내가 방송을 자주 하진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 오늘도 아무래도 선거 시즌이다 보니까 그래도 프레젠테이션 만든다고 간만에 좀 에너지를 좀쓴 거고, 사실 요새 예전처럼 되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뭐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게 약물 치료를 하고 있는 지금 한 이제 1년 반 정도 되는데, 이게 그때그때 몸 컨디션이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사실 나도 이거를 버티기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기는 해요. 조만간 좀 이제 컨텐츠 빈도 좀 다시 늘리려고 좀 어떻게 해보고 있는데, 일단은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오늘 준비한 거는 4월 5일이에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2024년 상반기 재보궐 선거 사전투표하는 날인데, 사실 선거 공보 나 이거 아직 다못 읽어봤거든요. 다른 후보들은 뭐 읽어는 보겠는데, 사실 나는 이번에 투표할 사람이 어느 정도 정해져는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오늘 준비를 해왔어요. 근데 여기 선거 공보 보면요, 1번이 더민주고 2번이 국힘인 건 알겠어.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뭐 이제 녹색 정의당도 있고, 뭐 개혁신당도 있고, 거기에다가 비례정당도 있죠. 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 미래. 국민의 미래가 왜 이리 빨간지 모르겠는데. 뭐 하여간 뭐 이런 정당도 있고, 뭐 기호 35번. 아니, 이 사람 아직도 그 통일한국당 운영하고 있어요. 이 사람 비례대표 나오진 않는데, 이 사람을 내가 기억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 군소후보 토론회 때 항상 하는 말 있죠. 통일이 답이다. 하여간 이번에 그 정당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도대체 이거 유권자들이 정당만 수십 개야. 도대체 이거 비례대표 누구 찍어야 돼? 약간 이런 거 이제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각 정당에 대한 정보들만 좀 갖고 왔어요. 나야 뭐 우리 지역구 문제는 뭐 그건 내가 알아서 볼 문제고. 자, 국회의원 선거 각 정당 간략 정보 이렇게 내가 준비를 해왔는데, 오랜만에 그냥 이렇게 프로젝트 한번 볼게요. 재외투표는 이미 진행이 끝났어요. 근데 이번 재외투표가요, 그 외국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투표 참가 비율이 높았대요. 이번만큼 그렇게 높은 적이 없었다고. 네, 얼마나 나라가 개판이었으면 외국에 계시는 우리 유권자들이 진짜 못 살겠다 싶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해외에서 망신을 당하고 있으면, 뭐 이렇게 투표를 많이 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사전투표는 오늘 4월 5일에서 6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되고, 본투표는 4월 10일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선거권과 피선거권, 출마도 만 18세 이상이면 된대요. 대통령은 아니죠. 그래서 2006년 4월 11일생까지 투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그 치러지니까, 그 준연동형이니까 아무래도 원래 그 1번이랑 2번 등 의석이 다수 있는, 지역구 의석이 다수 있는 당들은 이제 비례대표가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국힘은 지난번 총선 때도 그랬듯이 지들이 먼저 위성정당을 만들어냈어요. 네, 하여간 더민주는 이번에 자기들끼리는 안 하고, 이번에 그래도 좀 일부 결이 비슷한 군소 정당들을 좀 품었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그래, 기호가 되게 많아요. 일단 원내 정당 당연히 기호 1번, 그 여당보다도 의석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호 1번, 2번 이렇게 그 배정되는 순서가 바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기호 1번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이번에 당대표인 이재명 의원은 현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을 지난번 보궐선거 때 당선이 됐었죠. 공교롭게 그때 보궐로 이제 서울시장 나온다고 이제 보궐이 됐던 인천 계양구 을전 의원이었던 그 송영길 전 의원은, 네, 이번에 그 소나무당 만들어서 출마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표는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겸하고 있고요. 당대표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역시 자기 지역구인 계양구 을그 출마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잠시 몇 년 쉬다가 왔어요. 그리고 이해찬 씨. 네. 이분 아직 은퇴 안 하셨네. 그래서 이 세 분이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네, 여기 이렇게 일곱 분. 그리고 그 제21대 국회 원내 제1당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요, 254개 지역구 중에 이제 공천을 안 한 데가 6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는 진보당이나 새진보연합 이쪽에서 이제 그쪽에 나오는 후보들이랑 일부 단일화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비례는 더불어민주연합으로 같이 나오지. 그래서 이쪽에 좀 협력 차원에서 단일화를 해준 것 같아. 그리고 기호 2번 국민의힘이고, 예, 대통령으로 있는 윤석열 씨가 있는 그 당이에요. 그리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원내대표 윤재욱 씨를 포함해서 나경원 씨, 안철수 씨, 원희룡 씨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죠. 이 중에서 안철수 씨, 원희룡 씨는 이제 안철수 씨는 그 뭐냐, 성남 분당구을 지난번에 재보궐 당선됐었던 그 자리 그대로 출마를 하고, 원희룡 씨는 네, 이번에 이재명 대표 저격한다고 계양구을에 출마를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254개 지역구를 모두 공천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기호 3번 더불어민주연합.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있는데 더불어민주연합은 도대체 뭐냐 한다면요, 그 더불어민주당이 주축이 돼서 새진보연합, 진보당 등과 연합해서 비례대표 정당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새진보연합과 진보당은 이번에 자체적으로 비례대표를 내진 않고 같이 내요. 그래서 그 여기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중에 이제 다른 분들은 모르겠고, 그 당대표들이 선거대책위원장을 같이 맡는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용의인 의원이 새진보연합의 그 상임대표였죠. 그래서 여기서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같이 맡는다고 해요. 솔직히 말하면요, 다른 사람들보다 이 용의인 의원이 요즘 들어서 인지도가 제일 높은 의원이죠. 근데 이제 그 아무래도 새진보연합에서 그 이제 비례대표 내기가 좀 그렇게 용이하진 않잖아. 좀 더 이제 합쳐서 내는 거지. 그리고 이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무려 13명이에요. 상임도 4명이고 그냥 위원장 직위 준 사람 13명이나 돼요. 네,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비례후보는 아무래도 이제 각 정당의 규모에 따라서 골고루 나눠준 것 같아요. 그래서 더민주에서 20명이 비례후보로 나오고, 새진보연합이 3명, 진보당이 3명, 그리고 이제 당 소속돼 있지 않는 시민사회에서 4명을 추천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순서 보면요, 일단은 시민사회 쪽 후보가 1번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뭐냐, 이제 새진보연합이랑 진보당에서 이제 비례후보 중간중간에 순번을 좀 섞어주고, 나머지 자리에 이제 더민주가 들어갔는데, 그 용의인 의원이 여기 비례 6번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비례 6번이면 사실상 뭐 당선 확률 높죠. 그래서 들어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기호 4번 국민의 미래. 그쵸? 네, 맞아요. 그 국민의힘 비례정당 맞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의석수 손실 피하려고 제도를 악용을 한 게 지난번 총선 때도 얘네가 먼저 했어요. 그리고 여기 선거대책위원장이 그 유명한 인유한 씨예요. 그 외국 출신 그 우리나라 귀화한 의원인데, 자기도 이번에 비례대표
그 후보 들어갔고요. 네. 그래서 비례후보 자기네들끼리만 35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녹색정의당 기호 5번이에요. 그럼 녹색정의당이 도대체 뭐냐 하면 기존에 정의당이 있었죠. 그리고 녹색당이랑 합쳤어요. 그래서 연합한 정당이고, 그래서 공동대표 겸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있고, 아무래도 이제 심상정 현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고 있어요.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같이 맡고 있고, 이번에도 고양시 갑에 출마를 하시죠. 그래서 지역구는 17개 공천을 했고, 비례대표 14명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기호 6번. 새로운 미래. 근데 얘네들부터는 이제 이번에 새로 생긴 정당이야. 그 녹색 정의당이야, 뭐, 기존 정의당 연합이라고 봐도 쳐도. 얘네들부터는 진짜 이제 새로 나온 정당이야. 그래서 당 이름만 보고 도대체 얘는 누구냐 싶겠지만요. 여기 새로운 미래는 이낙연, 저 국무총리를 지냈던 이낙연 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결이 살짝 안 맞는 인물들 중심으로 제3지대 정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공동대표고 광주 광산구 을에 나온 그리고 지역구 28명, 비례대표 11명 이렇게 나온다고 하고요. 기호 7번 개혁신당. 네. 얘네가 이준석 씨 정당 맞아요. 그러니까 6번은 이낙연 당이고 7번은 이준석 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국민의힘 전 당대표로서 대통령 선거를 이끌었던 이준석 씨가 이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내부에서 토사구팽 당했죠. 토사구팽 당하고 탈당해서 화성시 을에 출마를 해요. 이렇게 해서 일부 연합한 정당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난번에 이제 안철수 씨 국민의당이 요 주황색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그 국민의당이 네, 그 색깔을 갖다가 쓴것 같아. 지역구 43명, 비례대표 10명. 그리고 이제 자유통일당이 있어요. 얘네는요, 뉴스에서 많이 봤던 목사들이죠. 장경동 씨, 정광훈 씨. 그렇게 태극기 집회를 열심히 나오던 두 목사 할아버지들이 개신교계 극우정당을 만들었고요. 아무래도 개신교계 극우라서 그런지 이승만 전 대통령도 개신교였잖아요. 그래서 4대 건국정유신 이게 슬로건이라고. 장경동 씨가 본인이 대표고요. 황보승희 의원, 이 사람이 입당하면서 원내정당 자격이 된 거래요. 이 사람 때문에. 그래서 지역구 11개 공천을 그래도 나름 했어. 아무래도 이제 개신교계 극우 세력들이다 보니까 국힘 쪽에서 온 사람들이 좀 있나 봐. 비례대표 20명,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역시 진보당. 지난번 대선 때 김재현 후보가 대선에 출마했었죠. 역대 최연소 대선 후보. 뭐 낙선은 했지만 되게 당찬 후보였는데, 지난번 지방선거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치른 당이에요. 정의당이 이겼어요. 그리고 작년에 재보궐선거에서 이제 지역구 전주시 을에서 지역구가 나와서 원내정당이 됐고, 이번에는 지역구 공천은 없어요. 그리고 비례대표는 더민주연합이랑 같이 이번에 합동으로 공천하고, 근데 이제 재보궐선거에는 공천이 있다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기초의회에 이제 원래 이제 더민주 쪽이 거리가 발생을 했는데, 그쪽이 좀 이제 더민주가 공천할 약간 귀책 사유가 좀 약간 이제 말하기엔 좀 거시기했나 봐. 그래서 그쪽에다가 더민주가 공천을 안 하고 진보당을
지지해주는 쪽으로 뭐 그렇게 더민주가 그 자리에 공천 안 했대요. 뭐 그런 얘기가 있어. 네, 요 당은 네 이름 때문에 기억은 날 거예요. 조국 혁신당. 네, 이 조국이라는 그 이름이 들어간 거에서 알수 있듯이 조국 전 민정수석 및 법무부 장관. 네, 이 사람이 만든 정당이고요. 다만 이제 조국 씨 본인이랑 당에 있는 조국혁신당 그당 이름 한자는 달라요. 그래서 지역구 공천은 없고요. 비례 후보 25명으로 이제 조국 전 장관은 비례 2번으로 출마를 했다고 해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부 원외정당이에요. 원외정당은요, 이제 10번부터 가나다 순으로 당 이름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너무 당 이름이 많아가지고 그냥 그몇 번은 들어본 이름들만 소개를 하면 기호 15번 국가혁명당이죠. 국가혁명당. 네, 허경영 씨그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네.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뭐그 당이 있다는 뭐그 머시기 그그 허경영 당이에요. 여기는 허경영 당이고 기호 23번 대중민주당. 여기는 호남 향후의 중심으로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일부 사람들이 만든 당이고, 그리고 2017 새누리당. 요 당은요, 이제 2016년까지 새누리당이었던 현 국민의힘이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당 이름 바꾸면서 이제 박근혜 씨를 좀 이제 지켜주질 않았죠. 그러니까 박근혜 씨의 추종자들이 만든 당이에요. 여기는 박근혜 씨 추종자들이 새로 새누리당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기호 29번 소나무당. 이제 더민주 전 당대표였던 송영길 전 의원이 이제 지금 법정 구속된 상태잖아요. 근데 법정 구속 상태에서 창당을 하고 그 광주, 광역시, 서구, 갑에 옥중 출마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송씨니까 그 소나무 송자를 써서 소나무당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0년에 만들어진 우리공화당이 있어요. 2017년 새누리당으로 대선에 나왔었던 그 조원진 씨 맞아요. 근데 여기는요, 그 지난번 대선 때까지는 그 박근혜 씨 추종자 맞았어요. 근데 이제 새누리당이랑은 또 결이 달랐고, 그 박근혜 씨 석방된 이후로는 이제 박근혜 씨랑은 조금 다른 노선을 가겠다 하고 박근혜 씨의 지지를 철회를 했더라. 그 다음에 통일한국당. 여기는요, 네, 그 통일이 답이다 외쳤던 그 이경희 씨 맞아요. 그 이름이 이경희 씨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대학도 경희대더라. 그래서 그 경희대학교 근처 가면요, 이 통일 그 이경희 씨가 투자해서 만든 그 건물들이 꽤 많아요. 뭐 통일 빌딩 뭐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경희대학교 근처 가면 그뭐 회기시장 이런 데 가면 뭐꽤 있어. 그 경희대랑 한국외대 근처에. 그리고 이 2014년에 만들어진 한나라당. 여기 요 새누리당처럼요,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꾸니까 이 얘네들이 처음에는 새 한나라당이라고 가칭을 했다가 이제 그 한나라당 이름 갖다 쓴그 당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 이런 당들 뭐 있다 그냥 뭐 생각만 하세요. 뭐 그렇다고 뭐 좀 그래도 유명한 인물도 있죠. 허경영 씨, 송영길 씨, 조원진 씨, 이경희 씨,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자, 그 다음에 이번 재보궐선거는요, 네, 광역단체장 선거는 없어요. 이번에는 그 2021년에
서울시장이랑 부산시장이 동시에 치러진 거하고는 좀 너무 딴판이지. 그래서 광역의원이랑 그 기초의원 정도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번에 그 단순 선거법 위반 선거구로 이제 귀책 사유가 있는 선거구에는 엔간하면 그냥 공천을 했더라고. 그리고 이제 더민주 같은 경우 호남 지역 선거구는요, 이쪽은 그 국힘 쪽이 공천할 만한 자원이 좀 적은 편이잖아요. 이게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서울 강남구에서도요, 그 기초의회에는 강남구 기초의회에 더민주가 공천을 못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좀 그쪽은 기초의회는 다 국힘 출신들이 해먹더라.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성비위 등 심각한 문제로 거리된 선거구는 그래도 자기들이 공천은 안 했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일부 선거구는 이제 새진보연합이나 진보당 사람들한테 이제 공천을 해줬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국힘은 뭐 이번에 뭐 그냥 얘기 나올 것 같으니까 귀책사유 발생한 모든 선거에 공천을 안 했다고 하는데 뭐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장은요, 이번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경상남도 밀양시장이 그 보궐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둘다 국힘이네요. 이쪽은 사직이고 이쪽은 당선 무효형. 이쪽은 실형 선고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전 중구는 좀 그래도 나름 핫한 지역이 될것 같고, 광역의원은 이제 17명이 이번에 선거가 되는데, 서울은요, 광역의원이 이번에 한 자리가 비었어요. 전 의원이 그 사망을 해서. 가끔 이런 사유로 이 보궐선거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사람 살고 죽는 거를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 그리고 이제 기초의원은요, 그 서울 기초의원 요두 군데는 네, 그 국힘 거리 지역인데 여기는 또 국힘이 공천을 했대. 둘다 이게 그 약간 그 뭐냐 당선 무효 이런 게 아니고 사직이라서 공천을 했나 봐. 뭐 그렇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무투표가 있어요. 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남원시 제2선거구. 여긴 도의회예요. 전북특별자치도. 여기는요, 그 이제 귀책사유가 있었나 봐, 더민주 쪽에. 근데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 지역이다 보니까 국힘에서 공천한 사람이 없어서 그공그입 후보 요 임종명 후보 한명 나와서 그냥 무투표 당선됐대요. 그리고 강남구라 이쪽도 더민주가 서울 강남구인데도 후보를 못 구해요. 사실 강남구 기초의회에서는 그 더민주가 그 후보 공천 못하는 경우가 되게 흔해요. 약간 그 정도로 국힘 쪽그 지지도가 엄청난 지역이지, 강남구는. 역시 그 이게 그 강남학군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충청북도 청주시 타요 청주 타는요, 그 오창이에요. 그 동네가 오창이더라. 그래서 여기는 워낙 이제 더민주 강세 지역이다 보니까 네, 여기도 무투표 당선이 됐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네, 여기까지 그 모두 한번 알아봤고요.
이번에요, 우리 동네 같은 경우, 우리 동네 마포구 갑이거든요. 원래 이제 마포구 갑 현직은요, 여기 왼쪽에 나온 노웅래 의원이 현직이었거든요. 5선 의원이야. 이번에 공천이 안 됐어요. 이지은 전 경무관, 역대 최초 지구대장 출신 총경을 역임을 했던 이지은 전 경무관이 이번에 공천이 됐어요. 현재 더민주 당 대변인이라고 하고요. 여기 이제 공천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전략 공천인 거지. 기존에 현직 지역구 5선 의원이 있었는데도 지역구 전략 공천을 해가지고, 사실 이제 노웅래 의원도 공천 안 된 직후에는 좀 본인도 많이 기분이 상했겠지. 노웅래 의원 옆 동네 살거든요. 본인도 기분 상했을 거야. 근데 이제 뭐 이제 본인도 5선까지 했겠다. 이번에 세대 교체 됐잖아. 지역구에서 이번 마포구 갑 선거대책위원장 맡아서 그래도 후배 의원 지원하겠다고 좀 선배다운 모습을 보여줬더라고요. 마포역에서 거리 인사 했었다는데 나는 아직 못 봤어요. 내 SNS는 팔로우 하셨더라. 물론 이제 그 담당자가 있었겠지만 이분이 내 SNS를 어떻게 그 알고 팔로우를 했어요. 내가 뭐 요즘 내가 SNS에 그 인증 표시가 있거든요. 뭐 돈 주고 산 거긴 한데. 조정훈 의원 있죠? 이 사람은요, 전직 시대전환 대표예요. 그 열심히 그 현수막 걸고 앉아있더니 결국 국힘으로 갔대. 본인이 좌도우도 아닌 앞으로 뭐 그렇게 외치면서 결국 국힘으로 본인이 갔어요. 뭐 그렇단 얘기야. 그 다음에 녹색정의당에서 김혜미 후보 나왔고요. 개혁신당, 네, 이준석 당에서 나왔어요. 김기정 후보. 우리 동네 지역구는 이렇게 4명이 나와요. 이제 오늘 사전투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오전에 다른 동네에서 좀 스케줄이 있거든요. 그 스케줄이 있는 쪽은 마포구 을 지역이에요. 오늘 사전투표 솔직히 어느 동네에서 할지는 아직 안 정해졌거든요. 홍대에서 하든지 신촌에서 하든지 어쨌든 우리 동네에서는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 동네에서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뭐 사전투표 오늘 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건 오늘 인증샷 올릴 거고요. 사실 나는 이미 정했어요. 인터넷 방송에서는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이 허용되니까 얘기를 하자면요, 손가락 보여줄게요. 나는 이렇게 할 거예요. 지역구는 1번, 비례대표 3번.